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지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는 뭘 보면서 시작을 대응해야 할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일단 잘 쉬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때, 나가야죠. 예, 오다가 못 들어보냈어요, 그러시면 방송을. 안 됩니다. 와, 앞에 공원이 이렇게 쫙 펼쳐진 게, 네. 예, 그래도 할건 해야 됩니다. 네. 공부할 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또 주말에 중요한 미국의 지표가 나옵니다. 네. 요거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고용 지표입니다. 네, 고용 지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고용 지표를 왜 시장에서 관심을 많게 보느냐? 연준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물가 충분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고용을 계속 지켜보겠다. 고용의 수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막 B컷 막 날릴 준비돼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고용의 수준이 얼만큼 안 좋아질지 아니면 생각보다 버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러면 금리가 인하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될거 아니야? 뭐 아예 25bp 하든가 뛰어넘든가 그렇게 되면 기대하는 바가 또 다르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과 관련된 얘기들은 경기와 관련된 변수로 연준이 지켜본다는 관점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 이번 주 그래서 ADP나 졸츠 보고서 쪽을 계속 또 신경을 썼던 게 네.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와 관련된 쪽에서 내일 그래도 우리 앵커님은 공부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이런 막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것도 막 보여주시고 네. 내일 고용지표 잘 나올 것 같으세요? 고용지표 나쁘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사실 네. 이미 뭐 파월이 괜히 그냥 B컷 안할 거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고용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안 좋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지는 않다. 네. 이런 쪽으로 네. 약간 뜨뜻미지근한 쪽으로. 네. 네. 그냥 물어보지 말걸 그랬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거의 그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저희가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이거에 대한 수치가 얼만큼 들어오느냐 네. 한쪽으로 봤을 때 한때는 20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건 정도 이상으로 가면서 뭐 지난번에는 막 40만 건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 그런데 무슨 금리를 올려 그런 쪽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기준 자체가 20만 건이 밑으로 내려가기 내려왔죠. 시작합니다. 지금은 내일 나오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의 단위가 14만 4천 건. 그게 또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근데 그럼 최근에 흐름들 보게 되면은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게다가 또 여기저기서 좀 복잡해요. 막 전쟁 리스크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래도 믿을 건 미국밖에 없지. 그러면서 달러 강세로 가고 있고 네. 게다가 금리도 또 올라가요. 체력이 그렇게 미국이 떨어지지 않다라는 네. 쪽과 함께 안전자산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이 변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도 눈여겨 볼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내일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내일 데이터가 안 좋게 그러니까 14만 4천 건 이하 아니면 실업률도 4.3 이상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서 그렇게 나와야 좋은 것인가 안 좋게 나와야 지수가 오른 것인가 이것도 애매한 구조입니다. 그쵸. 네. 왜냐면 오히려 안 좋으면 금리 내려야 돼요. 금리 내리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리는 거 아니냐는 또 해석을 할수 네. 있겠죠. 되게 판단이 애매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열리는 대로 보고요. 내일 아침에 오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기준은 good is good, bad is bad.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나마 약간 또 그렇다고 막 서프라이즈하게 14만 4천 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30만 건이 나온다. 이거는 좀또 이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제가 오히려 더 부자 불안하죠. 예 아주 이렇게 저 예상 범위를 막 벗어나지 않고 네. 한 15만 건 이상 정도쯤까지 나온다라는 정도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유 미국 경제 괜찮구나 하지만 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는 순차적으로 되겠지라고 하는 해석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눈치 싸움입니다 이건요 네 그렇죠. 제가 뜨뜻미지근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뜨뜻미지근해야 반응이 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답변을 드린 거였거든요. 이제 시황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생각했다가 시장에 나오는 변화대로 그렇게 읊으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이제 가장 느낌은 네. 이런 때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심하게 이렇게 훅 흔들리게 되면 저희 반도체 못 가요, 더못 가요. 그리고 또 경기 민감적인 성격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버텨야 됩니다. 네. 그게 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영향을. 다예요. 네. 모든 게다 수출입니다, 지금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중동에서 계속해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제가 주말에 뉴스 보다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도 사실 유가 이야기도 했고 네. 방산주들도 장중에 어쨌든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중동 이슈와 관련해서 종목들이나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을까요?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고 네. 저희 이제 시가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얘기가 그런 얘기죠. 네. 거기다가 지금 시장에서 반응들은 지금 저희가 가서 뭘 모를 수 있겠습니까? 보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또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식의 동향을 보고 또 하나 더 체크한다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위험자산의 또 하나의 끝판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은 혹시나 조금 더 격화될 만한 요인들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불안불안하게 바라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이스라엘이 막 그냥 여기저기 쳐대고 막 이러고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아, 쟤 왜 저래? 좀 제대로 이상해. 좀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석했다가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나오다 더 격돌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동 쪽에서 그래도 이슬람의 맹주가 움직여서 격돌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또 달라지는 문제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냥 아이 좀 가만히 좀 자제해라 마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안 돼서 이제 좀 역습을 당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중동 전쟁의 또 끝은 이란이나 미국 쪽으로 또 갈등이 격화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시나리오가 더 확대되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또 이번에 공격하는 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나옵니까? 거기서 얘기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숨겼어야 되는데 우리도 같이 알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미국이 알고 있고 그럼 이란 입장 쪽에서는 미국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면 미국이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그냥 가뜩이나 또 석유 시설이에요. 팍 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격화될 것이다라는 결과물들이 유가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유가가 지금 72달러 안쪽으로만 왔다 갔다 했었으면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거기로 오늘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번 오늘 장 중에도 그 이상에서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돌파해서 여기 다음 단계로 움직이게 되면 80달러 때 금방 갈 수도 있어요. 80달러 때까지 바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구석유가 흥이 났죠.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해석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도화선이 붙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약간 계속 또 텀을 계속 노릴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간들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은 모습들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면서 중동 리스크가 그냥 아예 그냥 지금 4일째 맹공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공격 중단 아니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우리 슬슬 대선 준비해야 되니까 고마해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우려감이 계속 크다라는 쪽에서 이걸 잦아들게 할 수 있는 변화가 뭘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는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유가가 그 키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하는 걸까요? 만약에 좀 손을 빠르게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더 단기 수익률 쪽에서는 좋으실 거예요. 그게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다 관심이 많은 쪽이고 근데 그거 말고 그런 시총 뭐 얼마 뭐 2천억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매매 안 해 그냥 좀 묵직한 거 할래라고 하게 되면 네. 차라리 대응은 방산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모멘텀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주춤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주 받아놓은 거 많고 게다가 각국들이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산발적으로 막 국지전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 거 우리가 챙기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 우리 좀 보자라고 했는데 엉망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값싼 거라도 갔다가 그렇다고 값싸진 않습니다. 네. 가성비 좋은 거 가지고 좀 우리 구색을 갖추자. 그러면 가장 먼저 K방산 이런 것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분할한 뒤에 좀 주춤하다가 네. 오늘 본격적으로 또 반등을 하는 게 외국인들 매수세와 함께 강하게 들어오는 게 이런 이유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이제 저항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외국인들 매수세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지난 고점 안착하기는 쉬울 걸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쪽들을 챙기면서 제가 보는 쪽은 풍산입니다. 네. 네. 풍산은 다 있죠. 예, 구리 관련된 쪽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탄약 관련된 쪽. 예, 탄약은 한번 빵 쏘면은 또 만들어야 됩니다. 소모품이죠. 계속 순환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진이 더 좋을 것이다. 특히 이런 철강 금속 관련된 제조업체 치고는 ROE가 10%다. 이거는
놀라운 수익성을 보여주는 거죠. 방산 덕분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하나의 틈새로서 꾸준히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중요하게 저항권을 이제 오늘 6만 원대에서 안착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다음에 좀 시원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때 약간 7만 원대 안쪽 들어가기는 조금 좀 버거울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림목 먼저 들어온다. 그럼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쪽에서 나도 방산주 이런 쪽의 변화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직접적인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아까 우리가 말씀 들어본 대로 시총이 얼마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 오히려 집중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면서 풍산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